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아침 7시 46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불금봉 밴드를 처음 보시는 분은요, 불금봉이라고 밴드 전체금 상단에서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을 KEC로 대응했는데요. 이 테슬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이러한 그 KEC를 대응했는데 어제 이 KEC 흐름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전체적으로 제가 3시 10분 정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는 살짝 반등은 있었지만은 하락을 했습니다. 3시 10분 정도에는요, 심지어는 최저 1380원까지 찍다가 윗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은 이러한 그 장에서는요, 아침녘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여유가 있는 분은요, 오늘같이 하락이 깊을 때 살짝 추가 매수해 주시면은 반등할 수 있는 게 또 전략이니까 이러한 그 전략으로 오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 초저녁에 장이 시작되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가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완전히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 뉴욕 증시도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뉴욕 증시가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3%대까지 떨어졌는데 뉴욕에 지금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아침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SNS 기업에 대해 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었던 거를 트럼프가 지금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우편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소셜 미디어 면책 특권을 축소하기로 이런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소식이 나스닥을 급락하게 만들었고요. 다른 기술주들도 결국은 4%, 2%대 이상 다 하락을 했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도 무려 26%, 미국은 이런 하한가라든가 상한가 선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데까지 빠질 수 있는데요. 이 니콜라가 무려 수소차는 26%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자동차와 관련된 또 테슬라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은 일제히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빌미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SNS에 관련된 거 우편 투표에 대한 자신의 트럼프의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순간 소셜 미디어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 중국산 관세 폭탄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라고 행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지 테슬라도 완전히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해 가지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는 매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 접종으로 코로나 백신 최종 백신이 우리 몸에 작용할 수 있는 존슨앤존슨이 최종 임상에 돌입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2회 접종을 해야지 이러한 접종이 충분하다는 이러한 사례가 나왔는데 존슨앤존슨은 1차로 접종이 충분하다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굉장히 이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는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나 이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에 지금 현재 20만 명에 달하는 이러한 사망자, 그리고 영국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추가 봉쇄 조치까지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110명이 확진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세 자릿수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자의 확진자에서 110명으로 세 자릿수자로 늘었는데요. 오늘 9시 30분 또 이 확진자 발표에 우리 9시 30분 정도에 이 확진자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테슬라와 관련된 또 뉴욕 증시와 관련된 이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국내 시장 뉴스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에서 실종된 8급 공무원인데요. 북의 그 총격으로 사망하고 화장까지 됐다는 이 47살 먹은 그 어업 지도선 선원인데요. 해수부의 해양수산부 소속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그 우발적인 사고냐, 아니면은 그 월북을 하다가 북한에게 이 피습을 당한 거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신을 그냥 바로 북한에서 화장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조금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월북 이러한 그 공무원 사태 조금 더 봐야 이러한 그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BTS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 BTS 관련된 뉴스, 이 UN 무대에 다시 씁니다. BTS가. 그래서 그런지 이 일봉으로 좀 잠깐 볼게요. 이 초록뱀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살짝 오늘 어제는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연일 하락하던 이 초록뱅 같은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또 오늘 변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만에 UN 무대에 다시 서는 BTS,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전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 메시지 통해 가지고 또 나오는 순간 이런 BTS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증시도 휘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하락 위에 오전 중에 살짝 반등은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오후까지 끌고 가기에는 이 수급이 또 굉장히 들어오기가 힘에 겹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이 풀립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명단은 이 대상자들은 문자로 보낸다 그러는데요. 내일부터 돈이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샘 희망자금이라는 이런 그 이름으로 내일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석 전에 이제 지급되기로, 이러한 그 신청을 하면은 지급되기로 하는 이런 자금이 나갑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본회의에서요. 상가 임대료 인하에 관련된 이러한 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이러한 그 처리 시안이 지금 또 통과할 겁니다. 무난히 처리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여야가 이견 없이 바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러면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잠시 이 뉴스를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상가 주인은 6개월까지는 열세가 밀려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되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면 앞으로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도 경제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상가 주인은 인하한 금액만큼까지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대로라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반년 동안 임대료가 연체된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개월간은 임차인은 임대료가 밀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자, 오늘 대응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텔콘 RF 어제 텔콘 RF하고 같이 이렇게 그 대응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KPM 테크인데요. 오늘 KPM 테크가 어제 그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하루. 오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제 이렇게 그 공시가 됐습니다. 연일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로 비보존과 관련한 텔콘 RF, 휴머니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일진공이 어제 또 그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KPM 테크, 텔콘 RF, 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한일진공까지 이렇게 그 휴머니젠 관련해 가지고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그 소식들이 오늘 급락장에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는 텔콘 RF 제약이 가장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삼성전자 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하락을 지금 계속하던 삼성전자가 어제 빨간불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이 올라가기가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겨운 장입니다. 오늘도 또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그 좀 안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모트렉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한 달 안에 내놓겠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이런 종목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미 마이크로가 지금 강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제약사를 이제 인수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같이 비보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텔콘 RF, 또 KPM 테크, 루미 마이크로가 한 묶음으로, 한 테마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어제 그 대신 정보통신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이렇게 유승민 관련주,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에, 제가 정치 테마주하고 이 2차전지 관련주 두 가지가 이제 근래에 좀 두 개의 테마가 강하게 갈 거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대응할 만한 이러한 뉴스 테마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강하게 올라올 게. 그러다 보니까 짬짬이 이 정치 테마주가 올라오는데요. 이 유승민 관련주, 유승민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또 오세훈은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진양화학과 관련해서, 또 진양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진양화학보다는 진양화학이 조금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대응도 해볼 수 있는 진양화학의, 진양산업입니다. 참 화학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 딴 거를 찍었네요. 진양산업, 화학이 아니고 진양산업이 상당히 그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 진양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흐름이 좋다 그러면 대응도 해볼 수 있는 오세훈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이러한 그 움직임은,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딜로 외국 그 투자자들한테 또 블록딜로 넘기는 자사주 매각 때문에 뚝 떨어져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신풍제약은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아주 그 종목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인데요. 다시 상승하기에는 이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고요. 자사주 매각, 블록딜과 같은 이러한 그 악재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알서포트 같은 이러한 그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주가 확진자가 세 자리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세 자리 숫자로 9시 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알서포트, 링네트 같은 이런 원격 근무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 YBM넷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또 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이렇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하방으로 이렇게 꽂을 것 같은 아주 불안하고 불길한 날입니다. 오늘 대응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아침에 또 불금봉 핫이슈,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핫이슈를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초가 역시 좋은 종목이 발굴되지 않으면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한테 카톡으로 8시 48분 전후로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또 안 좋으면은 시초가도 쉴 생각이고요. 또 그 흐름이 이 체결 강도라든가 예상 체결 등락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그 타점이 포착되면은 시초가를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또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런 대응을 할 거고요. 이런 어려운 그 장이 오늘 예상됩니다. 상당히 힘겨운 오늘 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힘내시고요. 장 시작하는 남은 시간까지 즐겁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